그리고 6번 한번 보자. 무슨 내용 나왔지? X에 대한 다항식이 있었지. 근데 이 다항식이 이렇게 인수분해된대. 인수분해. 그럼 식 한번 써볼까? 나 결국 이식, 이식 어떤 거야? 나 얘를 인수분해 했던 얘가 됐대. 그럼 그냥 얘네 둘이? 같은 거지.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나 X에 X 더하기 2 더하기 A라는 얘가 X 더하기 B의 제곱이야. 이거 아니야? 그냥 얘를 인수분해한 게 이거니까. 그럼 나 이 문제 어떻게 풀 수 있을 것 같아? 식 잘 봐봐. 얘랑 얘랑 같다며. 그러니까 그냥 싹 전개해서 비교해서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? 얘는 이미 전개가 얼추 되어 있지. 얘는 무슨 식? 완전제곱식이고. 그냥 한 단계 더 정리해보자. 전개했더니 x제곱 2x 플러스 a. 나 그냥 하나씩 진짜 전개만 했어. 그리고 얘는 완전제곱식인데. 기억나? 공식? 해봐. 항 두 개짜리 전체 제곱.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두 배의 앞에 거 뒤에 거니까 2bx. 그 다음에 뒤에 거 제곱이니까 b제곱. 근데 얘하고 얘하고 같다며. 그러면 똑같으면 되지. 나 x제곱, x제곱 똑같았어. 그러면 2x하고 2bx가 똑같아야 되지. 그럼 2x하고 2bx가 같으려면 결국 2b라는 애가 2여야 되니까 b가 1이면 되겠다. 이제 마지막. 나 여기서 a였어, 상수항. 여기서 상수항 누구야? b제곱. 근데 둘이 역시나 같아야 되지. 따라서 a는 b제곱이지? 근데 나 b 구했는데 방금. b 몇이었어? 1. 그러니까 그거 제곱하니까 1. 따라서 b는 1, a도 1. 문제에서 둘이 곱해달래. 나 1이랑 1이랑 곱했어. 값이 1이면 되겠다. 그래서 지금 나는 이거 어떻게 풀었냐면 얘 인수분해한 게 이거라며. 그럼 둘이 그냥 같잖아. 그럼 둘이 같으니까 싹 전개해서 비교했어. 아니면 어떻게도 풀 수 있을까? 얘랑 얘랑 같으니까 얘를 가지고 진짜 인수분해한 게 완전제곱식이 되어줘도 괜찮지. 그래서 그렇게 풀었어도 괜찮아. 그래서 얘가 6번이었어. 그리고